한때 15개 나라에 진출할 정도로 잘 나갔던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. 올 들어서는 화장품을 만들지도 못할 만큼 상황이 나빠졌다고 합니다. 1세대 로드숍 브랜드가 왜 이렇게 몰락했는지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. 먹지 마세요. 피부에 양보하세요. BCF로 잘 알려진 브랜드 스킨푸드입니다. 2004년 출범 후 국내에서만 600개 점포를 내고 15개 나라에 진출했습니다. 하지만 올해 상황은 난판입니다. 세계층 통째로 쓰면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이 매장은 어제와 오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잘 팔리는 아이템이어도 자금난 때문에 만들어낼 돈이 없습니다. 어쩌다 물건을 만들면 선착순으로 배급하듯 공급합니다. 점주들끼리 전쟁이죠. 엄청나게 그 주문창을 보고 있어야 돼. 손님도 안 보고. 한 여자 대학 앞에 매장은 진열대가 텅텅 비었습니다.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다가 매장에서 파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. 이 점포는 다음 주 폐업합니다.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5월, 6월 달부터는 이제 그마저도 없어서. 올여름 점주들은 십시일반으로 생산비를 객출했지만 언제까지 점주들에게 손을 벌릴 순 없습니다. 결국 본사는 지난 8일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. 유커 등 해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고 온라인 쪽으로 소비자가 많이 이동을 하면서 한류를 선도했던 1세대 로드숍 브랜드 스킨푸드의 몰락은 업계에 적잖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신은서입니다.